안녕하세요. 로티파일 튜토리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의자는 안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이성원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로티파일이 무엇인지 또 로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강의의 사전 지식으로는 약간의 애프터 이펙트 사용법과 약간의 HTML, 자바스크립트 지식입니다. 로티는 JSON 기반의 애니메이션 파일 포맷입니다. 또한 벡터 기반의 애니메이션 파일입니다. 로티는 에어비앤비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로티라는 이름은 독일의 영화 감독이자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창시자인 로테 라이네거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존의 GIF나 PNG 시퀀스 대신 로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로티는 JSON 기반의 파일 형식입니다. 따라서 GIF나 PNG 시퀀스보다 파일의 사이즈가 월등히 작습니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일수록 기존의 파일 포맷을 사용하는 대신 로티를 사용하는 것이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벡터 기반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파일을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하여도 픽셀화, 이미지 깨짐과 같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로티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사항이 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로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티 파일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웹사이트나 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뭐 애니메이션 아이콘, 뭐 인포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속의 애니메이션, 스티커, 상호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티 파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티 파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을 고르신 후 다운로드, 로티 제이슨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제이슨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알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텍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종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JSON 형태의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HTML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받은 JSON 파일을 같은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웹에서 로티를 사용 시 로티 웹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티 웹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 로티 플레이어 JS를 바디 안에 임포트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티 플레이어 태그를 열어 속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속성은 방금 전에 받은 JSON 파일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의 크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반복 재생, 자동 재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동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로티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애프터 이펙트에서 로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 애프터 이펙트 열기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이는 플러그인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로티 파일 플러그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처음 받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검색에서 로티를 입력해 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버전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플러그인을 받으실 때는 애프터 이펙트를 종료하신 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플러그인을 받으셨다면 애프터 이펙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들어가셔서 확장명에 보시면 로티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시면 아마 오류가 뜰 건데요. 오류가 뜨면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 스크립팅 및 표현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스크립트를 통한 파일 쓰기 및 네트워크 액세스 허용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곧바로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로티 파일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직접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이 생성되면
다시 로디 파일에 들어간 다음 첫 번째 탭으로 가시면 원래는 안 보이던 컴포지션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로티 파일로 렌더링을 시켜줍니다.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탭에 보시면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HTML에 적용해 볼 거기 때문에 아까 만든 폴더에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로티 웹 플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제이슨의 경로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흰색이라 좀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 배경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생성한 로티 파일을 HTML에 적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플러그인 관리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GXP 인스톨러를 사용하여 로티파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XP 인스톨러를 설치해 줍니다. 엑스피 인스톨러가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은 로티파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부 확장 플러그인 파일인 GXP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운받은 파일을 GXP 인스톨러에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실 때는 Ctrl 영어 O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스톨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경우의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티가 무엇인지, 또왜 로티를 사용하는지, 마지막으로 로티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로티 파일을 생성한 후 HTML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속성 설정이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좀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웹이 아닌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로티의 공식 문서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로티 튜토리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